안녕 얘들아. 자 310번. 자 함수의 극한 마지막이야. 쌤 엄청 힘들게 짓고 있다. 항상 힘을 모아줘야 돼. 어떻게 힘을 모아주는지 알지? 자 최고차항의 개수 1인 y는 fx의 그래프 이거 있대. 근데 fx가 최고차항도 주어져 있고 x절편이 있으니까 그냥 fx는 뭐가 되니? 그지? fx는 x-1을 x-5잖아. 그럼 얘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야. 알겠지? 아 얘는 fx야. 자 그리고 절대값 fx와 y는 mx가 만나는 점의 개수. 그럼 절대값 fx를 구해야 되겠네. 절대값 fx는 요렇게 되겠지. 요렇게 그 다음에 요것만 살짝 접어서 얘가 y는 절대값 fx가 되겠지. 알겠지? 절대값 fx. 자 그러면 y는 mx가 잘 보면 여기 원점을 지나간단 말이야. 그러면 요렇게 우리 보자고 0보다 클 때부터 볼까? 요렇게 교점 느껴져? 요렇게 교점 느껴져야 돼. 이쪽에 만나는 거야 항상. 교점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내려오니까 교점이 없어. 근데 이쪽에 또 접하는 거 그지?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? 이쪽에 또 접하는 데가 있겠지? 접하는 데 있겠지?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되면 그래 또 조심해야 되지. 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알겠니?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만나는 거야. 이쪽에 되면 가면 만나게 되는 거야. 알겠지? 대충 변화를 읽었지? n이 0일 때, 0보다 클 때, 0보다 작을 때. 알겠지? 그러면 자 첫째 n이 0보다 크거나 0일 때부터 해볼까? n이 0일 때 두 군데서 만나지. y는 절대값 fx와 y는 mx가 만나는 점의 개수야. fm은 그지? 그러면 fm은 뭐가 되니? m은 0일 때 2가 되는구나. 알았어. 그 다음 m이 일단 0보다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? 이거 구해야 되겠네. 어디까지? 접하는 거. 근데 얘는 이거 뒤집힌 거잖아. 그래서 쟤는 마이너스 fx야.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하고 mx하고 그지? 얘에 마이너스 붙지.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하고 mx하고 열릴 때 접하는 걸 구하면 되지. 넘길까? x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요 판별식 d가 연결하는 걸 구하자. m 제곱 마이너스 12 m 플러스 36 마이너스 20이니까 16. 자 인수분해가 안 되네. 자 그래서 m은 a 분의 1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. 자 b 프라임의 제곱 36에서 16을 빼면 20이지. 20은 2루트 오잖아 그지? 20은 2루트 오라고. 2루트. 쌤, 왜 두 개죠? 당연히 두 개지. 원래 이 그래프를 생각해. 원래 이 그래프 생각해봐. 그지? 그러면, 잘 봐. 지금 접하는 게, 여기 접하는, 이제 다른 친구들 해볼까? 여기 접하는 거 있지? 요 접하는 거 하나 있고. 그 다음에 또, 여기 접하는 거 보여? 여기 접하는 거 보여? 여기 이쪽에 접하는 거야. 알겠지? 좀 접하게 그려주려고 하는 거야. 그치? 이 접하는 거 보이지? 아, 여기 접한다라는 거지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. 접하는 게 두 개 있는데 얘가 더 크지, 기울기가. 얘가 작고 작은 걸 택하려 돼. 작은 걸 택하려니까 6-2루트 5가 되는 거지. 얘가 6-2루트 5가 되는 거지.
알겠지? 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접하는 게 두 개 생깁니다. 원래 그래프. 그래서 이제 M은 6-2루트보다 작을 때 6-2루트보다 작을 때는 몇 군데에서 만나? 그지? 여기에 하나, 둘, 셋, 네 군데에서 만나지? 하나, 둘, 셋, 넷. 네 군데에서 만나. FM은 4. 그 다음에 이제 접할 때는 당연히 하나, 둘, 세 개가 되겠지. 하나, 둘, 셋. 그지? 자, 세 번째. M이 6-2루트5일 때 FM은 3이 되는 거지. 그 다음에 네 번째, N이 6-2루트5보다 클 때에는 FM은 당연히 하나, 둘, 두 개가 계속 되겠지. 이해됐지?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M이 0보다 작은 걸 한번 해보자고. 그 다음 M이 0보다 작을 때 자, 근데 작을 때인데 당연히 0보다 작으면 안 만나. M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. 뭐 어디까지? 요 접하기 전까지야. 아, 요것도 이제 원래 FX와 접하는 것도 구해야 돼. 그지? 원래 FX하고 접하는 거 이제 또 구해보자. 자, 원래 fx,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하고 mx 접하는 거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6x 플러스 5는 0이지? 한글식은 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5, 36 마이너스 20이니까 16은 0. 이것도 인수분해가 안 되네. 판별식으로 돌리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마이너스 16. 얘도 2루트 오네. 근데 얘도 잘 봐야 되더라. 얘도 요 접하는 거 있지만 여기 접하는 것도 있지. 여기 접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. 근데 얘보다 얘가 크지.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걸 택해야 되는 거지. 그럼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2루트 5를 체크해야 되는 거야. 얘보다 얘가 더 커. 요 접하는 거 보이지? 원래 그래프. 원래 그래프가 요렇게 돼 있는 거야. 그래서 얘가 얘보다 기울기가 작아. 그래서 작은 거 택한 거야. 자, 그래서 여기 접한 놈이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2루트 5야. 알겠지? 그러면 자, 얘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FM은 없어. 안 만나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. 당연히 M이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2루트 5일 때 FM은 접하니까 하나 만나지?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. M이 작을 때지, 그지?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작을 때. 봐, 여기보다 기울기가 더 내려가잖아. 작아지면 여기 두 군데서 만난다. 두 군데서. FM은 2가 된다. 알겠지?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그래프를 그리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. 항상 이런 건 그래프로 그리면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단다. 자, 그러면 쭉 0을 기준으로 한번 그려보자고. 0을 기준으로 해서 자, 뭐 6-1루트 뭐 6-1루트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루트 뭐 이렇게 되어있다 치자. 그러면 M은 0일 때 M은 0일 때 FM은 2 뭐 이렇게 할까 그냥. FM은 2래. 2.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얘보다 작을 때 4래. 4래. 작을 때 4래. 그 다음에
6-2루트 5일 때 3이래. 3이래. 6-2루트보다 클 때는 2래 또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 다음에 0보다 작고 얘보다 클 때는 0이래. 그 다음에 얘일 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루트 5일 때 1이래 또. 그 다음에 얘보다 작을 때는 2래. 이렇게 되는 거지. 이해 됐지? 자, 그래프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, 눈여겨봐야 될 게, 요쪽을 좀 눈여겨봐주면 되겠다. 그 다음에, 자, 좌극한이 4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최대값. 좌극한이 4. 그럼 요쪽이잖아. 그 중에서 최대값은 얘지. 6-2루트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. 그지? 자, 얘가 되겠다. 좌극한이 4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최대값. 6-2루트5가 되는 거지. 6-2루트5 좌극한 하면 이거 되잖아. 6-2루트5 좌극한. 그래서 최대값 M은 6-2루트5. 그 다음에 우극한이 0인 거. 요 안에 있네. 요 안에 우극한이 0인 거 있는데. 그래서 최소값이니까 결국은 얘지.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루트 5에 우극한 하면 0이 되잖아. 그치?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루트 5가 되어서 m 플러스 m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4루트 5가 되어서 답은 몇 번? 1번이 되겠다. 아, 이런 문제도 좀 꼼꼼하게 살펴야 돼. 왜? 그래프가 안 나타나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. 자, 여기까지 하고. 자, 선생님 함수의 극한 다 찍었거든. 일단 또 다음에 이제 미분 찍었대. 절반 찍었다. 엄청나게 힘들게. 또 쌤한테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? 자, 뭐 웃고 떠들고 노는데만 뭐 좋아요, 구독하지 말고. 알겠지? 쌤들처럼 교육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좀 구독하고 좀 좋아요 좀 눌러줘. 그래. 미분에서 보자.